영화에는 멋진 주인공과 대적할 매력있는 빌런이 필요하죠.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빌런이지만 이 역할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지금은 발달한 기술로 인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G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많이 타는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해 빌런들의 움직임을 재현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영화들을 찾는 관객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배우들이 필요하지 않은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위협적인 외모를 가진 빌런들은 CG를 이용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배역을 따내려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라고는 소리 지르는 것뿐인 역할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의 리메이크 촬영을 보게 되었는데 어째서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는지 궁금했던 해골. 이제 그가 나설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 해골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화가 난 해골은 이들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데
이렇게 공을 들여 들어온 이곳은 바로 영화 촬영장이었죠. 촬영장에 기름을 뿌려버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하지만 모두 꿈이었죠. 오늘도 갈 길을 잃은 수많은 배우들.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는 이들을 지켜봐주는 팬이 있었고, 그들 덕분에 내일도 힘낼 수 있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